안녕하세요. 오늘은 줌처럼 사용자를 초대해서 화상회의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회원가입 필요 없이 팀즈 자체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링크를 보내서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팀즈를 켜주시고요. 새 모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모임은 외부링크 사용자 초대라고 하고 저는 별도의 지정사항 없이 보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 모임 참가라고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요 링크를 복사해서 새 브라우저에 링크창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여시겠습니까? 라고 뜨고요. 일단은 외부 사용자를 가정했을 때는 팀즈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소를 누르고 웹에서 참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지 않은 팀즈 화면이 뜰 테고요. 여기서 이름을 입력해서 지금 참가를 하게 되면 사용자가 대기 중인 사실을 모임에 알리도록 합니다. 사용자가 대기 중이라는 게 이렇게 팀즈에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가를 누르게 되고 저는 팀즈에서 참가를 하면요. 네. 게스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기실을 볼수 있고요. 게스트를 초대를 하면 게스트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팀즈를 줌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줌을 사용하시던 분들도 이런 형태로 팀즈를 사용하시다가 회의가 자주 진행이 되는 환경에 있으시다면 팀즈로 넘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